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도 명상가가 될수 있을까요? 인간은 무엇인가 해야지 먹고 산다. 어떤 사람은 목수이고,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이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다. 이런 것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생계수단이다. 그러나 이런 수단이 그대 내면의 존재까지 침해하지는 못한다. 그대가 군인이건 사업가이건 아무 차이도 없다. 사람마다 생계수단이 다를 뿐이다. 명상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 자체이다. 명상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즈니스가 그대 존재의 차원까지 침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대의 존재까지 사업적이 되면 명상이 어려워진다. 구도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산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계산적인 사람은 비겁하다. 그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에도 뛰어들지 못한다. 명상은 도약이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슴에서 존재로 도약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대는 더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곳으로 뛰어들려면 모든 계산 속을 버려야 한다. 그곳에서는 논리가 Logic 통용되지 않는다. doesn't work. 그곳까지 그대의 영리함을 갖고 들어갈 수는 없다. 영리함은 참된 지성이 아니다. 영리함은 지성을 대신하는 싸구려 대체품이다. 지성적이지 못한 사람들만이 영리해지는 법을 배운다. 지성적인 사람은 영리해질 필요가 없다. 그는 순진무구하다. 그는 교활해질 필요가 없다. 그는 지식을 초월한 차원에서 움직인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를 나르고 목재를 다듬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상가가 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 또는 부다가 되었다. 목수의 아들이 부다가 되는데 그대라고 안될 이유가 있는가? 그러나 비즈니스가 그대의 존재까지 침투해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는 외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그저 생계수단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상점 문을 닫는 즉시 장사에 대해서는 잊어라. 집에 돌아온 다음에도 머릿속에 사업을 떠올리지 말라. 그대의 아내, 그대의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에는 비즈니스맨이 되지 말라. 그것은 추한 일이다. 그것은 그대의 존재마저 행위에 의해 물들었음을 의미한다. 행위는 표피적인 것이다. 존재는 행위를 초월한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 그대는 언제라도 행위를 옆으로 밀어놓고 존재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명상의 전부이다. 일터에서는 비즈니스맨으로 생활하되 집에서까지 비즈니스맨이 되지 말라. 그리고 때로는 몇 시간만이라도 가정, 아내, 아이들에 대해 잊어라. 몇 시간 동안 그대 홀로 존재하라. 그대 내면의 존재를 향해 더 깊이 내려가라. 그대 자신을 즐기고 사랑하라. 그러면 서서히 알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커다란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것이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 동기도 없는 환희가 솟구칠 것이다. 그것이 그대만의 향기이며 꽃이다. 바로 이것이 명상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봄이 오면 초목은 절로 자라난다. 아무 행위도 없이 조용히 앉아 봄을 기다려라. 어김없이 봄이 오고 초목은 저절로 자라난다. 그대는 내면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크나큰 기쁨이 옹솟음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때 그대의 자선 행위는 내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때 그대의 행위는 본질적인 가치를 갖는다. 마음은 항상 그대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어디를 가도 그 마음이 다시 그대 주변에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세상을 버려도 그대는 달라지는 게 없다. 그대는 다시 지금과 똑같은 세상을 창조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동일한 This 설계도가 is 들어있기 because it 때문이다. contains a blueprint. 세상을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명상이다.